새롭게 진행되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해서 이름하여 코이카 정책 언박싱. 코이카 정책 언박싱. 예, 무엇이냐? 코이카에서 봉사 단원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제도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는 코너인데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다양한데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그 중에서도 봉사단원으로 합격하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바로 국내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바로 우리 MC 쩡쩡님이 또 이 교원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잘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코이카 봉사단원에 합격을 하시면 5주 동안 저희가 국내에서 풀코스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은 영월교육원에서 합숙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이게 또 합숙을 하잖아요? 또 이거 합숙하는 숙소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좀 이제 현지에 가기 전에 좀 현지 분위기를 좀 미리 좀 느끼실 수 있도록 뭐 몽골 게르 타입, 무슨 뭐 페로 타입 이렇게 해서 좀 각국의 건축 양식 이런 거를 좀 반영한 숙소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 교육 때 어떤 것들 진행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교육에서는 크게 인성 역량, 건강과 안전, 글로벌 역량, 창의적 리더십, 인문학 역량, 특성화 과정의 분야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인성 역량에서는 봉사단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규정, 윤리 등을 듣게 되고요. 건강과 안전 분야에서는 현지 풍토병 같은 국가별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방법, 또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뭐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현지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현지어 몰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예. 또 개발협력 분야의 이슈들과 파견국가 생활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네, 창의적 리더십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시 필요한 역량을 알려드리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파견 시 구체적으로 활동해야 될 계획들을 미리 수립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인문학 역량 시간인데 현지에서 한국을 더욱 잘 알릴 수 있도록 한국 문화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민요, 탈춤, 한국화 등 한국 전통 문화 실습을 해서 현지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알려줄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현지어 특강 같은 특성화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주 교육 동안 저희 산에 오르는데 맞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옛날에는 그 산에 올랐었거든요. 진짜 저 할 때 저희는 그 극기 훈련이라고 해갖고 한번 정말 산 등산까지 정상까지 가는 시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침에 구보 이렇게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좀 개인 자율성도 좀 존중을 해주고 이제 좀 아무래도 교육하면서 이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좀 산에 오르는 거는 없어지고 있습니다.